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도청 내포 신도시와 가깝고 홍성역과도 가까운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인데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전과 임야가 혼재되어 있는 토지로 전체 면적 2,519제곱미터, 약 762평, 총 3필지입니다. 토지의 계략적인 경계와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계획관리지역은 전 1,365제곱미터, 약 413평, 임야 592제곱미터, 약 179평 2필지이며 생산관리지역은 전 562제곱미터, 약 170평입니다. 홍성읍 수덕사 덕산홍천 관광지와 가깝고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와도 접근하기 좋은 위치로 투자처로서 눈여겨보실 만한 이곳의 매매가는 2억 원입니다. 토지 뒤편으로 길을 따라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전면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토지 뒤편으로 보이는 숲은 체험 힐링캠프 도나이 숲이라고 하는데요. 예상 군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토지에서 바라보면 수덕사가 있는 덕숭산과 전원주택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홍동산이 조망되며 전면의 도로는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토지 뒤로 산소 몇 기 있네요. 약 500m 정도의 축사, 약 700m 정도의 아스쿤 공장이 있으나 시야에 보이지 않고 큰 영향 없습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3분, 초등학교는 도보 10분 거리이며 면 소재지는 자차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 중구도학교는 자차 18분 내외이며 홍성역은 자차 15분, 신설 계획 중인 삽교역은 20분 거리입니다. 수덕사, 보부상촌, 윤봉길 의사 생가, 온천 관광지 등은 모두 자차 10분 내에면 접근 가능합니다. 지상에서 토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공에서 보았던 덕산 온천 관광지로 향하는 도로는 왕복 2차선이군요. 진입로를 통해 들어가면 토지로 향하는 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길도 매도하는 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밭인데요. 토지 끝에는 이웃한 시골집 한 채 있네요. 길과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긴 형상의 이 토지는 주변 여건을 고려한 투자를 생각하며 주말 농장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말 농장을 하며 투자까지 해도 좋을 토지 찾고 계시다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